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누피 올릭입니다. 저는 지금 보이차고라고 혹시 아세요? 보이차고를 우려서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제 책상 위에 있는 해골,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그러셨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해골에 대해서 말을 할까 하냐면, 제 채널 에피소드를 몇개 보신 분이라면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항상 티타임을 책상 위에서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리기 마련인데, 거기에서 이제 해골을 보셨을 거예요. 이 친구입니다. 우와. 이 해골 친구를 보셨을 거예요. 하하하하하하. 네, 이 해골은 정말 해골이 아니고요. 모형이에요. 모형이고, 저는 이 해골 친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대체 왜 소름 끼치는 해골을 책상에 올려놓고 있냐. 그리고 또 어떤 질문들을 하냐면, 제가 스누피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스누피가 이렇게 책상 위에 또 자리하고 있거든요, 동시에. 그래서 스누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왜 해골을 좋아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다양한 그런 게 있었어요. 다양한 반응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한장 올렸어요. 사진을 한장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덧글이 달린 거예요. 해골은 대체 뭡니까? 라는 덧글이 달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거를 에피소드로 만들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럼 이 에피소드를 만들 때 무슨 차를 마시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왜 해골이 뼈잖아요, 뼈. 뼈인데,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이 보이차고가 뭐냐면, 보이차를 엄청 진하게 고와가지고, 그거를 응축시켜갖고 굉장히 작은 덩어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만 싹 부으면 이게 이렇게 풀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보이차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맛을 보고 있는 이 보이차고도 엄청나게 고소하면서도 맛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홀짝홀짝 뭐 이렇게 어떻게 우러나는지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간편하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보이차고라는 게 결국에는 보이차의 그 정말 사골처럼 뼛속까지 확 우러내가지고 만들어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해골 바가지랑 왠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이차고를 제가 선택을 했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해골 얘기를 좀 돌아가면, 제가 해골을 항상 이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스누피지만, 그 다음으로 좋아한 게 해골이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저는 해골한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끌렸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끌렸었고, 그리고 이 해골을 이제는 급기야 모형을 구해서 이렇게 책상 위에도 올려놓기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이유가 있긴 있어요. 저는 해골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째로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우리는 모든 인간이라면 이 해골을 하나씩은 갖고 있게 마련이잖아요. 이것도 사실 제 머리도 이게 이 살과 뭐 이런 걸다 벗겨내고 나면, 그러니까 썩어지고 나면 결국에 남는 거는 해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좀
겸허해지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해서,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 죽을 수 있잖아요. 뭐,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 이런 말도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죽음을 기억한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 글쎄요. 우리는 언젠가 누구든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아마도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리고 단 하나의 진리가 아닐까 싶어요. 태어났다면 죽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 그런 거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으면, 어떠한 프로젝트라든가 다른 일을 할 때, 그거를 항상 환기시키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이렇게 새롭게 얻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해고를 이렇게 놓고 뭐 생각이 잘안 풀리거나 이럴 때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느샌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막 제가 막 뭐라 그래야 되죠? 혼자서 기분이 너무 막 좋거나 울적할 때도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이렇게 좋자 막 나를 계속 기쁠 때는 정말 기뻐하자 왜냐면 나는 언젠가 죽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하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한 반대로 제가 굉장히 우울할 때는 심지어 내가 이 우울한 것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복귀하게 만들어주는 저로서는 상징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해고를 아끼고 있습니다. 아끼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되게 시녀스러우니까 치워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한테는 좀 약간 그러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매개체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해고를 저의 어떠한 친구? 이렇게 여기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마시고 있는 이 보이차고처럼 어떻게 보면 그게 인생의 정수인 것 같아요. 나는 태어나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 우리가 인간이라면 우리 인간은 똑같이 이렇게 뼈, 그리고 살, 어떠한 그 유기적인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성분은 되게 비슷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인간은 동등하다, 동등한 존재다, 약간 그런 생각들? 어쨌든 다양한 생각들이 이렇게 저 해골 하나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시는 이 보이차고는 진짜로 보이차를 뼛속까지 고하는 그런 것이고, 좀 되게 편해요, 마시기는. 반면, 그 힘든 모든 정수들을 그냥 이렇게 물만 부으면 마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차 우리시 귀찮거나 이럴 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은 그냥 뭐 찬물에 넣어두셔도 이게 두시면 이렇게 우러나서 녹아서 우러, 이렇게 보이차가 그냥 완성되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편리한, 그러니까 찻잎 같은 거 귀찮아갖고 안 마실 때도 많잖아요. 찌꺼기 같은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의 티타임과 생각들,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은 계속되니까 또 놀러와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비디오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